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숙박업 1분 경영, 숙박업 평일 만실의 기적이라는 책을 썼고요. 유튜브에서 숙박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장준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준혁님의 영상들을 봤는데 네. 현재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전국으로 이제 강의나 아니면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모텔 운영은 언제 하신 거예요? 모텔 운영은 제가 우연한 기회에 숙박업에 발을 디뎠다가 처음에 청소를 시작해서 네. 관리자다가 경영까지 전체를 네.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쪽에는 전문가가 없더라고요. 당시에 제가 들어왔을 때. 네. 그래서 내가 전문가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경영까지 하게 된 거죠. 대한민국 숙박업소가 대부분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암암리의 여관발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상주를 했을 정도로 모르는 척하고 싶은데 알고 있지. 왜 난 알고 있지? 네. 네, 얼굴이 붉어지셨네요. 네, 좀 이런 얘기 좀 민망해서. 이 현장에서 일할 때 네. 그때가 좀 재밌는 얘기가 많잖아요.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셨더라고요. 네, 진짜 많이 만났어요. 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소름 돋는 일이죠. 저는 지금도 너무 생생해요. 네. 그분이 이렇게 물론 들어오셨을 때는 별 느낌이 없었는데 가방 하나 메고 그냥 검은 비닐봉다리 누가 봐도 저기에는 맥주가 들었거나 음료가 들어있겠다 뭐 오징어 하나 정도가 들어있지 않을까? 뭐 키도 뭐 저보다 살짝 작은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억이 다 나요. 네. 오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실키를 받아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제가 퇴근을 했는데 빨리 나와봐라. 네. 아니 무슨 일이냐, 퇴근한 사람 왜 부르냐 그랬더니 그 직원이 막 목소리가 막 팔아 떨리는 거예요. 네.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실제로 운명을 달리하신 거예요.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죠. 유서도 발견이 됐고 네. 근데 당시에 막 국과수에서 나오고 경찰차가 막 그 알잖아요 우리 네. 노란색 출입금지. 근데 고객분들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이제 보신 분이 그 다음날 오신 거예요. 여성분이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다 오시더니 사실은 내가 어제 네. 여기서 봤다. 나는 어릴 때부터 귀신을 본다. 그래서 절대 나한테는 그 방 주지 마라. 근데 방이 딱 하나 남았는데 그 방이었던 거예요. 네. 키를 딱 들으려는데 아 그래요? 딴 방 드릴까요? 뭐 이래버려. 네, 네. 이 방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안 드리겠다. 네. 손에다 꼭 쥐어드렸죠. 네.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귀신 본다면서요? 그럼 걸릴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제 입장에서 이미 타이밍 놓쳤으니까. 타이밍 놓쳤어요. 이미. 네, 네. 그래서 네. 들어가셨어요. 네.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퇴실을 하시는데 보통은 엘리베이터 안에다 키를 놓고 나가거나 그냥 이제 뭐 나가거나 하는데 그날은 키를 두고 저한테 이렇게 프론트로 오시는 거예요. 진짜 큰일 났다. 걸렸다. 아, 진짜. 너무 소름 돋는 거예요. 오시니까. 네. 키를 저한테 딱 전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잘 쉬다 갑니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 일 없었네요. 진짜? 그분도 뻥치신 거고 저도 아니라고 뻥쳤던 거죠. 아 본인이 찝찝하니까 그냥 이렇게 그 방 주지 말라고 한 거구나. 와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그런 방을 알아볼 방법이 전혀 없네요. 방법이 없죠. 와. 방법이 있으면 숙박업소 입장에서는 큰일 나죠. 아 그렇죠. 네. 이따 그래도 호수를 안 밝히겠죠. 아. 네.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네. 아무래도 현장에서 오래 일하셨으니까 네. 저 사람 좀 이상한데 이런 걸 알 수 있는 좀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는 1년에 꼭 한둘씩은 꼭 봤던 것 같아요. 아 시도를 했는데 실패하신 분도 봤어요? 실패하신 분 많이 봤죠. 들어가실 때 막 우울하고 막 다크서클 내려와 있을 것 같고 이런데 전혀 네.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맑게 들어가셔가지고 네. 욕실에다가 단 피워놓고 네. 테이프로 문을 다 막은 거예요. 네. 경찰분이 오셔가지고 혹시 이 사람 여기 오늘 들어왔냐? 네. 왜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라고 그런 뉘앙스로 문자를 보내고 네. 기지국이 마지막으로 여기 이 인근에서 잡혔다라고 그런 이제 경찰분들도 몇 봤어요 저는. 조짐 이상하니까 올라가서 이제 막 그 문을 열고 이제 조치를 했죠. 그럼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면 이 모텔 시설에 대해서 지금 피해를 준 거잖아요. 네. 그럼 그 고객은 책임져야 될 게 없어요? 글쎄요. 그게 피해를 져야 될 만큼 큰 불을 낸다거나 네. 이런 건 없었어요. 연기탄 핀다고 연기 난다고 해서 연기 빠지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담배 피면 벌금 내잖아요, 모텔에서. 네. 연탄 모텔에서 좋은 데만 다니셨네요. 아, 요즘에 근데 그런 데가 많잖아요. 많이 생겼죠. 흡연도 뭐 불법이네 이건 아닙니다. 금연 호텔들은 다른 고객에게 피해가 가니까 이제 정책으로 페널티를 10만 원 정도 이제 뭐 이렇게 정해놓는 거죠. 제가 준혁님 영상을 보다가 네. 몰카에 대한 네. 영상을 봤는데 네. 실제로 몰카가 있어요 모텔에? 제가 전국에 100군데 정도를 다녀서 몰카 탐지를 다 해봤는데 저는 못 찾았어요. 근데 끊임없이 몰카가 적발됐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는 걸 보면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몰카 안심존이라고 해서 우리는 몰카에 대해서 안심해도 된다 네. 라는 식으로 홍보하잖아요. 네. 그게 가능해요 근데? 저는 숙박인으로서 몰카 안심존에서는 몰카로부터 안심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끊임없이 몰카가 발견이 되고 저 또한 몰카가 없다고 확신하지 않아요. 지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몰카를 찾는 방법을 이 시대에는 익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찾는 방법 따로 있어요? 임시방편으로 이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시중에 나와 있는 몰카 안심 카드라고 있습니다. 빨간색 이제 플라스틱 카드 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동영상으로 맞춰놓고 레시 불빛을 켜면 적외선 탐지 방식으로 렌즈가 반사가 되면 얘가 이제 좀 찾기가 쉬워져요. 그 동영상을 켜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다 보면 렌즈는 계속해서 하얀색 빛을 발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 찾는 방법은 뭐예요? 요즘 몰카 탐지 앱도 나와 있습니다. 그냥 어플에다 그냥 몰카 탐지 앱 뭐 이런 거 검색하시면 쫙 나올 거예요. 저 그거 다 뻥인 줄 알았는데. 근데 되는 거구나. 아, 저도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더 불안하긴 하거든요. 네. 저도 이제 가끔 지방 촬영을 가면 번화가 있는 모텔들은 오히려 의심이 안 되는데 네. 좀 이렇게 짝 막혀있는 모텔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가면 더 괜히 불안한 거예요. 숙박업소 뭐 최근에도 발견이 됐었어요. 모텔 사장님 하셨다가 발견이 돼서 경찰에 송치가 되셨는데 어떤 게 더 좀 많은 것 같아요? 모텔 사장님이 설치하는 경우와 그 외부에서 설치하는 경우 사실 둘 다 적발이 되기 때문에 근데 네. 특징이 있어요. 카메라 종류도 다르고 고객으로 와서 할 때는 잘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숙박업소 들어갔어요. 305호를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305호에 혹시 또 들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세요? 없죠. 없죠. 305호 달라고 하면 안 되죠. 이상하잖아요. 네. 그리고 갔는데 그 방에 손님이 있어서 내가 못 들어갈 수도 있고 다시 말해서 카메라를 만약 설치를 해놓으면 회수를 할 수가 없어요. 고객은. 그러니까 숙박업소에 그 와이파이 다 되잖아요. 네. 그 와이파이를 걸어놓고 전원 연결해놓고 24시간 얘가 촬영이 되도록 해서 고객이 와서 설치를 하게 되면 수천 명, 수만 명이 피해를 봐요. 왜? 적발될 때까지 걔는 계속 돌아가니까. 네. 그래놓고는 이제 몰카범들이 조직적으로 해서 몇십 개 모텔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실시간 모텔방을 IP를 월 얼마씩 받고 파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피해가 어마어마하죠. 네. 숙박업소 사장님이 한다 그러면 305호에 설치를 해놓은 회수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은 USB 저장소 같은 걸로 해놨다가 회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많아봤자 뭐 100명, 200명 네. 물론 엄청납니다만은 고객분이 와서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그 고객 피해에 비하면 굉장히 경미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몰카 탐지 전문 업체 그 자문위원으로도 지금 등록이 돼 있는데 실제로 코엑스에서 몰래 카메라를 다섯 개를 이렇게 쫙 설치를 해놨어요. 아, 몰카를 찾아보세요 그러는데 저도 못 찾았어요. 아 그쪽에서 숨겨놓고? 네 숨겨놓고 찾아보세요 그러는데 각티슈 있죠. 우리 뽑아 쓰는 휴지. 네. 까만색인데 이렇게 사선으로 하얀색 실선 그다음에 점 하얀색 실선 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전체가 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고급지게 만들어놨는데 그 점 하나가 렌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열어보니까 안에 카메라가 있었고 와 그건 진짜 못 찾겠다. 못 찾아요. 그 다음에 네. 면도기 숨길 게 없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어. 그냥 리셋 버튼 그냥 하나 있는데 아무리 봐도 카메라가 아닌 거예요. 이건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옆에서 이제 화면을 저한테 들이미시는데 못 찾겠다고 하는 이 화면으로 제가 촬영이 되고 있는 걸 이렇게 들이미시더라고요. 네. 그 리셋 버튼이 카메라였던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거는 몰카 탐지 카드, 몰카 탐지 어플로도 찾기 힘들어요. 그런 것들은 전파 탐지나 몰카 탐지 전문 기계로 찾아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렌즈를 찾는다 그러면 아까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시면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